현재 손흥민에게 초대박 소식이 들려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와 손흥민의 일종의 스캔들이 빵하고 터진 것인데요. 손흥민이 기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예상치 못한 개입은 축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챔스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고 역대 1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룬 레알 마드리드가 현 시점에서 크나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주축 멤버들의 기량 하락 문제를 꾸준히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카림 벤제마,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등 모두 레알 마드리드에서 엄청난 우승 기록을 달성하며 리빙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의 기량 저하가 시작되면서 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나 벤제마의 갑작스러운 기량 하락은 레알이 상상도 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벤제마는 오랜 시간 레알의 핵심 멤버로 뛰었고 작년에는 챔스 캐리 우승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레전드인데 올 시즌 전방위적인 기량 저하가 시작되며 레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벤제마 대체자 구하기는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레알의 필수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벤제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레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 전체 전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비니시우스가 레알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비니시우는 말 그대로 역대급 재능의 레프트 윙어입니다. 레알에서 포텐이 터지며 기량이 만개한 비니시우스는 레알의 수많은 우승을 도왔고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비니시우스는 레알에서 승승장구하나 싶었지만 인종차별 문제가 터졌습니다. 라리가의 다른 흑인 선수들도 많은데 유독 비니시우스에게만 가혹한 비니시우스만을 향한 상식을 벗어난 인종차별이 비니시우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비니시우스를 겨냥한 쓰레기 짓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스페인 축구협회가 직접 나서 비니시우스에게 학대를 가한 발렌시아 팬들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발렌시아 구단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5경기 동안 비니시우스를 향해 원숭이라고 말한 구호가 날아온 관중석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으며 발렌시아 구단에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의 분노, 브라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니시우스는 경기가 끝나고 SNS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다. 프리메라리가에선 인종차별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오히려 장려한다.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가 뛰었던 이곳은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것이다. 라며 역대급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보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스페인 리그의 정이 완전히 떠버렸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안 그래도 주축 선수들의 기량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이탈한다는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 경영진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레알을 떠난다는 건 레알의 득점원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벤제마는 이번 시즌 기점으로 기량이 너무 내려왔고 이번 챔스에서 1987년생 백전노장 벤제마의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레알은 명성에 비해 교체 자원마저 부실하기에 득점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즉 레알은 윙어의 역할도 하면서 골결 정력과 득점 능력이 뛰어난 매물을 구해야 하는데요. 레알은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현지에서도 대안은 손흥민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고 안첼로티도 이를 인지하여 레알 경영진에 손흥민 영입을 문의했다는 속보까지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올여름 이적료 950억 이상의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 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한 번 손흥민과 레알 마드리드의 스캔들이 빵하고 터졌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프랑스의 르포시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레알이 손흥민을 품기 위해 7천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적료도 언급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특히 안첼로티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다.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은 안첼로티 감독이 구상할 공격 전술과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할 것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다음 시즌을 위해 손흥민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어 비니시우스가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흥민의 합류는 팀의 공격 라인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카림 벤제마의 공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벤제마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큼은 기대되는 이유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게 된 상황에서 손흥민 역시 팀을 떠날 의지가 있고 레비 회장도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손흥민을 판매할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레알 마드리드도 반드시 대체자 구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기에 손흥민 영입이 더욱 설득력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팬들은 비니시우스가 왜 레알을 떠나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손흥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그런 쓰레기 리그는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플레이 스타일이 특이한 비니시우스에게만 유독 심각한 야유를 보낸 것뿐이지 다른 선수들은 비니시우스처럼 당하지 않았다. 손흥민이라면 잘 적응할 수 있다. 레알은 세계 최고의 클럽이기에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